안녕하세요. 으따 부부의 으따입니다. 자, 가자. 와를 가지요.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안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 와 있습니다. 새우 한번 구경하러 가시죠. 출발. 여기 왕새우, 그리고 여기 밑에는 사장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지판 택배, 그리고 친환경, 무항생제, 그리고 아쿠아팜. 여기 양식장 이름이 아쿠아팜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우 양식을 하는데 뭐 이렇게 조건이 좀 뭐 여기는 뭐 중대야, 여기는 뭐 아니면 뭐 치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그 신기한 건 여기에 향어가 있어. 어? 향어도 판매하시는 거야? 그건 모르지. 향어가 있어. 그리고 여기 양식장은 사장님이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특별한 뭔가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좀 다른 양식장하고는 색다르게 좀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저 뒤에까지 다 지금 새우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요 새우도 온도라든가 이런 거. 그렇지. 온도가 좀 온도 차가워야 되겠지? 뜨거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네, 적정한 소는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중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키울 거예요. 뭐, 여하튼 이따가 사장님 뵙고 출하를 어떻게 하는지,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들어보러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예, 으따인데요. 예,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쿠아팜 대표 윤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장님, 여기 그 새우 양식장이 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3,100평입니다. 3,100평? 네.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또 몇 년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5년 차입니다. 아, 5년 차. 네. 근데 꾸준하게 그래도 네. 계속 이제 이용하셨던 고객님들 연락 오고, 그리고 미끼도 사러 오고 하시죠? 예. 많이들. 예, 그렇죠. 내가 3년째야, 내가. 저희 아쿠아팜 새우는 이제 물이, 바닷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요. 지하 안반수를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지금 이쪽 서해안 쪽이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주변에 지금 양장들, 고창이라든지 주변에 양장들이 다들 고생하세요. 거의 뭐. 오염이 많이 됐고요. 몇 년을 키우신 분들이 한 번 뭐 성공할까 말까? 막 이런 정도로 바닷물이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 자영업자분들이 네.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민물로 새우를 키운다는 거, 대야를 키운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민물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하에서 바닷물이 나와요. 지하에서. 지하에서 바닷물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바닷물하고 염도가 똑같은 지하수가 저희가 이제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저 지하수를 가지고 저희는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도가 없죠. 궁금한 게 새우는 뭐를 먹고? 새우는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사료를 먹는데 사료? 네, 사료가 수입하는 어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어분이 고급 어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재작년까지는 일반 그 방부제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어분을 사용해가지고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사료가 좀 저렴했어요. 그 어분의 이 방부제가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식약처에서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 바람에 어분이 이제 고급 어분을 쓰다 보니까 사료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예. 저희는 새우를 친환경으로 키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 미생물로 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쿠아팜 새우는 색깔이 약간 좀 원래 새우 색깔은 보호색이라 해가지고 흙에서 키우면 약간 흙 색깔 나오고 뭐 이런 식이 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이제 실내에서 키우면 약간 햇빛을 조금 이렇게 막아주면서 미생물들을 섭취를 하다 보면 색깔이 약 하얀색에다가 그 다음에 구우면 약간 분홍색이 나와요. 핑크빛으로 나오죠. 핑크빛. 예, 예.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대신에 맛은 저희는 이제 바이오플락이라 해가지고 미생물을 섭취를 하니까 얘들이 단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이 껍질도 좀 부드럽게 얇으면서 굉장히 그 맛이 탱탱하면서 맛있어요. 그런 점이 다른 로지에서, 저희도 이제 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로지에서 키우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고, 로지 또는 축제식 그렇게 되고, 저희는 이제 실내에서 키우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미생물로 각기 수조를 처음에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새우를 넣어서 새우가 미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키우고 있어요. 여기 온도는? 온도는 새우는 원래 20도에서부터
30도 사이. 아. 그 이외의 온도는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겨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죽기 시작을 해요. 아. 저희는 이제 새우가 가장 잘 크는 온도는 한 27도에서 28도. 아. 그렇게 되고 30도가 넘으면 이제 새우가 또 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5도 이상 되면 굉장히 많이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죠. 새우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저희는 지금 올해 지금 키우는 게 120만 마리. 120만 마리. 네. 그래서 이제 120만 마리. 저희는 2월 달에, 그러니까 추울 때죠. 네. 2월 달에 이 작은 부화장에서 아주 작은 치아를 가져와요. 아주 작은 치아인데 그게 거의 그 한 1cm 정도 되는. 1cm. 이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부화장에서 저희가 도입을 해가지고 2월, 저희 올해 같은 게 2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이제 온도가 낮고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일러를 설치가 돼 있어요, 보일러가. 이 전체를 보일러 가지고 물을 데핍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맞춰놓고 온도를 한 25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새우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월 10일부터 키워서 지금은 이제 출하 사이즈. 보통 2월 10일 날 시작해서 저희가 4월 달에는 낙심 기록에서 출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키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V용, 먹을 수 있는 사이즈로 와. 지금 키워져 있습니다. 가을, 솔직히 개화는 가을에 많이 먹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대하철이라 해서 많은 분들이 대하다 그러면 철이라고 가을 시즌을 생각하고 대부분이 지금 소비가 추석 전후로 추석 전후 한 달씩 그때가 제일 맛있고 그때 대부분이 출하가 되는데 이제 새우의 맛은 사이즈로 보면은 한 20g 한 마리에 20g 그럼 50ml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가장 맛이 있고요. 그 뒤부터는 약간 이제 섬유질이 좀 강화되면서 퍽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을 늦가을 정도 되면 거의 25mm 이렇게까지 크거든요. 25mm면 한 40g 됩니다. 40g짜리가 되면은 맛이 좀 퍽퍽해지면서 먹기가 좀 힘들죠. 다만 이제 왜 그러냐면 판매가 안 되니까 계속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 늦가을까지 가게 되면은 대부분이 사이즈가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큰 거를 우리는 대부분이 좋아하시는데 선물용이라든지 이럴 때는 큰 거를 위주로 선호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맛은 한 20g 정도. 아, 20g이 최고 맛이네. 가장 부드럽고. 우리 그 치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굉장히 몇 달 안 된 거를 가지고 먹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고. 연하고 부드럽고. 그런데 이제 토종닭 한번 드셔보죠. 진짜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새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잠깐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대안은 사이사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결론은 한철만 딱 하고 끝내고 또 2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화가 원래는 가을 시즌 그러니까 네. 가을 때 이제 사이즈 올라오고 네. 구워 먹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올라온 거를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을 이 새우 시즌이 되고요. 네. 실제로 실내 양식으로 이렇게 하는 처음부터 정부에서 권장을 했던 것은 사시사철 새우를 먹을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비가 연중으로 소비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줄 수가 있는데 지금 소비가 대부분이 가을 시즌으로 예전부터 드셨던 그 어떤 소비자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봄이라든지 겨울에 새우가 생산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겨울에도 먹을 수 있다. 언제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어떤 생산량을 보통 이제 수조 한 개를 가동하더라도 몇 톤 단위로 이렇게 생산이 되다 보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보일러라든지 이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있으면은 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은 아예 막 하질 않고 이제 대부분이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1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키우게 되고 그때까지 이렇게 출하를 다 끝나면 뭐 하는데 만약에 출하가 안 되면은 이제 냉동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부분이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수산물을 냉동 유통을 해요. 그렇죠. 다 냉동 유통. 근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우리나라만 이 화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회로도 먹고 회로 먹겠다는 그 시장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새우다 그러면 화로로 생각을 하다 보니 냉동은 그냥 수입산. 국내산은 대부분이 화로로 이렇게 소비를 해야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냉동을 시켜 버리면 그냥 뭐 수입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니까 생산자 저희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런 점에서 소비자 입장은 이 화로를 선호를 하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통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수산물은 해외처럼 냉동화 시켜가지고
연중으로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으면은 가격이라든지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는 굉장히 좋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팔으라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현재 먹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가 손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게 냉동에 대한 부분도 서로 이해가 되고, 냉동에 새우도 신선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것만 인지가 된다면 가격도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비싸게 팔 수가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사장님 그러시면 여기 향어는 왜 키우는 거예요? 향어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인데, 민물고기 중에서 회로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드문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회로 먹을 수 있는 어종이에요. 그 다음에 맛도 보면, 실제 해산어 같은 경우는 맛이 조금 어떻게 보면 초장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가미를 해야 어느 정도 좀 먹을 수 있는데, 이 향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고소한 맛이 나요. 우리 그 해산어 같은 경우는 약간 기름기가, 약간 좀 작거든요. 근데 기름기가 아주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그 소고기도, 소고기도 마블링이라고 해가지고, 마블링이라고 해서 들어있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부드럽고, 그 맛이 납니다. 그래서 향어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쪽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타 지역에서 잘 몰라서. 판매는 저희는 출하 가격이 키로당 6,500원씩 판매인데. 6,500원? 네. 비싸지 않다요? 굉장히 싸죠. 그런데 아직은 잘 몰라서 이 향어가 지금 판매되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회로 먹을 수 있는 건 더더구나 모르세요. 네네. 가봐야 되거든. 이거 없어? 뜰채요? 저거 뜰채? 뜰채가지고는 잡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이제 통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발. 통발을 넣어가지고 바다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둬놔요. 지금 여기는 지금 30리대. 그러니까는 30리. 30리면은 거의 한 30g 정도. 30g. 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두 칸은 이제 네. 이거 40리대.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였다. 네, 작고. 그다음에 이제 저 끝에는 네. 이제 지금 낚시미끼도 조금 큰 사이즈. 아, 낚시미끼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낚시미끼를 좀 네. 팔았고. 그러면서 저거는 한 12월 달 정도 판매를 할 거고. 아, 12월 달. 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사이즈별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판매 양에 따라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덥지. 오! 이거 딱 보니까. 네, 여기 지금 구이용으로. 딱 좋은 사이즈인데? 구이용으로 지금 구이용. 이제 먹는 이게 30g까지. 네. 구이용으로 오. 먹을 수 있는 사이즈래.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장하는 걸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포장하는 거. 이제 털어요 이렇게. 아, 통발로 다 이제 잡아가지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튀어나오니까 예 네. 무게를 대시는 거죠? 예 네. 저는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사이즈 보내는 사이즈거든요. 딱 지금 딱 맛있겠네. 예 지금 이 사이즈인데 요게 이제 택배 보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거 사이즈 보 사이즈 그지. 이제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을 내셨네. 네. 머리 잘 쓰셨네. 머리 잘 쓰셨네. 여기다가 이제 아이스팩 집어넣고 아이스팩을 집어넣어서 네, 아이스팩을 넣고 이제 네. 택배로 보내는 거죠. 그 저희는 이제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려요. 아, 우체국 택배. 일부러 그러면 우체국 택배가 대부분이 오전에 다 들어갑니다. 아, 오전에. 그래서 이제 일반 택배, 이제 우체국 택배가 안 될 경우에 딱 도착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우체국 택배에서 일찍 들어가는 지역은 아침 8시부터 한 9시 사이에 대부분 배송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회로 드셔도 되는데, 그때가 지나고 한 점심때 이후 수령이 되면 부위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안심하게 회로는 드시지 마시고 부위로 추천합니다. 이게 맞네. 이렇게 요즘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판매해 주시죠. 사장님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알고 지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 많이 하신 분 이게 처음이야. 오늘 또 이렇게 또 촬영에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우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차 대하 라면, 그리고 대하 버터구이, 그리고 소금구이 완성했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저 남들은 껍질을 깐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먹어. 껍질을 해.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 어, 시원해. 어우. 맛있지, 쌤? 술도 못하는데 참 해장되는 것 같아. 확실히 버터구이 맛, 소금구이 맛하고 확실하게 틀리다. 아니지. 새우 넣어서 이제 시원한 거지, 국물이. 그러니까. 새우 들어가니까 확 달라지네, 라면이.